안녕하십니까, 양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확정종 무효와 유동종 무효죠. 일단 무효는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정종 무효라고 하고요. 확정종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요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일단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이 법률 행위라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뒤바뀌게 되니까 무권 대리 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죠. 정지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지금은 무효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가 되겠죠. 물론 시기부 법률행위도 마찬가지죠. 시기부 법률행위도 기한이 도래해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현재는 효과가 없고 기한이 도래함으로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시기부 법률행위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예요. 물론 이 무권 대리행위는 우리가 무권 대리에서 공부했고요. 이 정지조건 시기부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행위에 부관해서 공부할 텐데 이 시간에 정리하는 것은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일단은 무효입니다. 다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법률행위가 그 매매계약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법적 취급입니다. A번 원칙 무효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더라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채무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이행해달라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촉구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비번 예외에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 수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2. 두 번째 유효한 것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일방이 못하겠다고 거부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조심할 것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3. 중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했다면 유효한 것이고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중도금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과 5번입니다. 사기 강박과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이다, 강행복귀 위반이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그다음 10번 기타 따로 기억할 것이죠. 자, 첫째,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근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허가받을 필요 없는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므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거래가 무효라면
건물 거래도 무효이므로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하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그때는 무효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정적 무효로, 자,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두 번째, 쌍방 모두가 허가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허가를 안 받으려고 했다면 더 이상 허가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그것도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죠.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이 거래가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쌍방 모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겠다는 이유로 확정적 무효로 이루어 무효가 됐다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고요. 확정적 무효가 되면 미리 지급한 중도금도 무효가 되니까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계약금이나 지급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자, 의의는 뭔가요? 유효한,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되는 게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무효인 행위가 불요식행위든, 뭐로 바뀌는 것이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심할 것은 기억해서,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예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예컨대가 나와 있죠. 자, 일단, 비밀 증세유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 증세유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또,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입양, 양자 입적으로 유효할 수가 있고요. 또,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인지로서는 유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여기 세 가지에서 뭘할수 있냐면, 유언은 단독행위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거죠. 또, 인지다, 입양이다, 친자 입적이다, 가족법상 행위, 법률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좀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인 경우는 추인할 수가 없다. 이세 가지, 세 가지를, 네 가지인데,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는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한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이 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추인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데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거 가능하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지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권대리행위죠. 자,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의의가 나오죠.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유효한데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일단 취소권에서 1번 취소권자가 나오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무효에 대해서 우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취소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이 할수 있는데 누가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첫째,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신후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언의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상속받은 사람이죠. 아버지가 생존했을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후에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이게 뭐죠? 금반언의 원칙인데, 요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법규를 스스로 위반한 사람도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한 능력자에게도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한 행위를 나중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스스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요.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존재하지만 별도의 권한이 주어야지만 임의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승계인, 매수인과 같은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의 방법입니다. 일단 취소는 단독 행위고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취소권 행사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취소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의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취소의 효과.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3자 보호 문제가 있겠죠.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됨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원칙인 거죠. 다만,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항상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는 술 처먹고 춤추고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하고요. 생활비로 썼다, 학원비로 썼다, 책을 구입했다 같은 건전하게 소비되는 것은 현존 이익으로 평가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자 일부 취소입니다.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일부,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291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입니다.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제 이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인 거다. 다만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니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는 취소권자.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 있는데 항상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원인이 소멸된 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원인이 종료된 후, 차고 상태, 강박 상태, 사기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누구죠? 법정 대리인이죠.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본인이 아직도 제한 능력자인 상태라 하더라도 추인할 수 있다.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종로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면서 해야 되고요. 누구한테 하느냐? 취소의 상대방,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추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 추인하게 되면 1.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대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없게 되고요. 두 번째,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라면 한 명이라도 추인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법정 추인이죠. 자, 일단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묵시적 추인입니다. 따라서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뭐가 됩니까? 추인이 되는데 이러한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 넘겨볼 요건이 나오죠. 1.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취소권의 존재를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종료된 후라면 취소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자, 사유가 나옵니다. 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해가지고 이걸 머리글자를 따서 외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이경, 담시강 이렇게 외우시는 분인데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잖아요. 따라서 이행과 관련된 행위랬다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미니까 뭐가 되죠?
법정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전부나 일부의 이행, 니은번 이행의 청구, 디귿번 경계죠. 경계도 이행입니다. 경계는 뭐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이죠. 1번 담보의 제공, 이행으로 볼 수 있죠. 비읍번 강제 집행, 이행 맞는 거죠. 따라서 크게 말하면 미음번을 뺀 나머지는 뭐예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전부나 일부,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죠. 권리를 양도하는 거. 그래서 크게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행이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니은번 이행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미음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요거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하는 것은 법정추행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기당한 사람이 이행을 청구해야 법정추행인 것이지,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행일 수가 없는 거죠. 사기당한 사람이 스스로 그 취득한 권리를 인부나 전부를 양도해야 법정추행인 것이지,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정추행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의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추행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법정추행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이해유보가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을 하면 별말 없이 이행을 하게 되면 법정추행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행을 하면서 나 추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유보해 준다면 이행하더라도 법정추인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행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고 이의 유보가 없어야 비로소 법정추인이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추인의 효과 똑같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제척기간입니다. 일단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취소권 행사기간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일단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법은 숫자보다는 숫자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취소권 언제부터요? 추인할 수 있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또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한 날입니다. 안 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고,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요. 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것도 아울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